아니, 브라더도 아닌데. 아니, 거기서 자꾸 헷갈려요. 이놈의 시기 혼나야 되겠네. 어? 어? 행복한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영어에서. 그치? 그 열심히 패드에서 나오고 따라서 했어 소리 내서. 어? 이거 공부할 때 CE에 사모 공부할 선생님, 때 열심히 저 너무 소리 잘하는데요? 내어서 따라 했어? 저 너무 응? 잘하는데요? 따라서 했어? 기억이 안 나? 네. 그럼 지금 따라 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뭐라 그래?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 잘한다.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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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day. 그럼 birthday의 뜻이 뭘것 같아? 알았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자, birthday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IR이 무슨 소리 되고 있죠? or. 옛날에 GO 할때 이거 phonics 할때 했었어. 이거 뭐였어? bird. IR이 뭐 되고 있어? or. 똑같아. 그 다음에 T는 TH 합쳐서 bird. 혀를 살짝 문다 했지. birth. birth. 따라해 보세요. birth. 자, 혀를 물어야 되는데, 혀가 이 뒤에 있는데. birth. 그렇지, birth. birthday. 됐습니까?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한다.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birthday. 자, 잘안 되면 그냥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일 축하한다 했으니까.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그러면 thank의 뜻이 뭘까? thank의 뜻은. 그렇죠. 무슨 시죠? 그렇지. 하다시죠. 하다시. 오케이.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엄마죠? 예. 어떻게 이제 수업 많은데 너 쉬운데 엔트리 봐요. 제대로 준비를 덜 해온 거죠.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계속해서 널 위한 거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그렇지, this is for you. 그럼 시험 칠때 소리 내서 말해보고 쓰면 되겠지.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럼 for의 뜻은 뭘까? 장난해? for의 뜻이 뭘까? 목적을 for는 이런 뜻이야.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야. 그럼 for you의 뜻이 뭐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를 위하여. this. 이것이 is. 있다. 이게 있다. 이게,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거 주면서 얘기하는 거지. 케이크가 있어. 널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런 뜻이야. 얘 this가 케이크 같은 거 내밀면서 this is for 그러고 싶으면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지. This cake is for you. 이 케이크는 널 위한 거야. 아니면 또 아빠가 자전거 사주면서 또, 이 자전거는 널 위한 거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This bike is for you. This bike is for you. This book is for you. This bag is for you. This bag. This bag is for you. 이 가방 널 위한 거야. 선물 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까? 아, 나 호랑이 디스 Tiger is for you. 우리 호랑이 널 위한 거야. 아니 자, 그러면 사람 잘못 붙잖아. 오케이. 새끼 호랑이는 괜찮겠지. 다음 계속해서 고마워요, 아빠. Thank you, Dad. Thank you, Dad. Thank you, Father. Thank you, Dad. 오케이. 다음.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s. Thank you. 그 다음에 thank you 했을 때, 아유, you're welcome. welcome 써볼까? welcome은 그래, 환영한다 할 때도 쓰여. welcome to Korea. 아니면 한국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you're welcome 다 한번 써볼까? 지호가 좋은 얘기해서 welcome은 welcome to 어디 어디 welcome to Korea 이러면 환영합니다 이런 뜻도 되고
You're welcome. 하면 천만에 고마워 하지 않아도 돼. 보자. Okay, very good. 자. You're welcome. 자, 그러면 단어 한번 살펴보자.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이것이 뭐죠? This. This. 누가 this 이래? th 있으니까 혀를 살짝 물어야지. 뭐라고? This. This. 혀가 하나도 안 보여. This. 그렇지. 메롱메롱 하는 소리야. This. 잘하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의자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Okay, 그 다음에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Okay, 안녕, 안녕.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For. 그렇지, for. For.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No. For.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you for yourself?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뭔데? 뭔 말이야, 뭐 안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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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를 위해. 아, 내 말 잘 들어, 지호야. 너를 위해. 떠들어오고 있죠. For you. You for가 아니라니까 for you. 너를 위해. 자, 감사하다. 감사하다. Thank you. Thank. Thank. 적어볼까요? Thank. Thank. 보자. 오, 잘 적었어. 굿자. Thank. 다음 생일. Happy birthday. Birthday. 저거 보세요. Happy는 빼야죠. 생일은 birthday. Perry 오늘 거기 갔다 오지 않았나? 안 힘들어? 오, 그래? Birthday. 행복한. Happy. Happy. 잘했습니다. 뭐 가서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세요. 테스트만 남았는데 그때 딱 불렀어.